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아이돌이나 운동선수가 단연 1순위로 꼽히는데요. 90년대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직업들이 장래 희망 1위로 꼽혔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7, 80년대에는요. 대통령이나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직업이 있는데요. 과연 그 직업이 뭘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리 씨, 50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직업 맞춰보세요. 제가 이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네. 아이들의 이 눈 크기로 봤을 때 제 눈이 작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난감하고 인형하고 함께할 수 있는 네. 장난감 가게 사장이 아닐까. 일단 발음부터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장난감 가게 사장이 아닐까. 이게 안 되네요. 장난감이네, 장난감. 네. 네. 하지만 땡입니다. 바로요. 아이들한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직업은요. 바로 선생님. 학자였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역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이유가 있는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왠지 뿌듯하기도 하면서 좀 쑥스럽네요. 학자라는 명칭의 그 무게가 좀 커서. 네. 근데 어쨌든 뭐 본질적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네. 또 연구를 하니까 뭐 학자라는 말 민망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활용을 중시하는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면으로 된 지식을 좀 뭔가 생기 있고 활용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궁리들을 항상 하면서 합니다. 네, 왠지 이 두 분은 굉장히 민망하네요 하시는데 하나도 민망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직업 체험이 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 계속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참 그래도 나한테 뭔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진짜, 생각이 든 네. 거고 많이 노출된 직업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냥 노출된 직업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직업군들을 보여줘서 아이가 아 저게 내 거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야. 그렇죠. 넓은 세상에 숨어있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파인드맵스 특별히 그 10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학자라는 직업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수학자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드디어 제대로네요. 그렇죠? 제가 초반에도 수학과 관련된 직업, 수학 선생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이 수학 선생님을 만나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수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학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파인드맵스에서 함께 만나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글자라 불리는 숫자. 숫자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수에 대한 호기심은 위대한 수학자를 낳았고 수학자들이 발견한 수의 법칙 위에 현대 사회는 세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 그 뒤에 수학자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될수록 수학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인드맵스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수학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고민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긴 바로 수학을 연구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인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 연구소는 뭐 수학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입니다.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순수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의 어떤 그 unknown territory,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에 새로운 그 이해를 해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나오는 문제들, 산업에서 나오는 문제들,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문제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문제들을 이미 알려져 있는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일도 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융합수학연구부와 산업협력연구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융합수학연구부에서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수학을 연구하는 빅데이터 분야, 무인 자동차처럼 사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위험을 막는 암호 보안 분야와 MRI,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 영상을 역학적으로 풀어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분야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연구부에서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산업수학에 발맞춰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학자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수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암호기술을 연구하는 수학자를 만나볼 텐데요. 암호기술에는 왜 수학이 필요하고 수학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물들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도청되거나 변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사물인터넷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5년간 보안이 취약한 틈을 타 해킹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당뇨에 걸린 보안 전문가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 병원에 접속해 처방된 인슐린 양을 마음대로 조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죠. 다양한 산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는 그런 어떤 종류의 관련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서 암호기술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그런 수학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을 안전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송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는 필수인데요. 그 암호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바로 수학자랍니다. 그런데 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암호를 만들지 않고 수학자들이 암호를 설계하는 것일까요? 암호를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리고 안전성까지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암호 설계에 사용되는 수학 원리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통해 만들어진 수, 즉 합성수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숫자가 커질수록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게 밝혀져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이후 시대에 안전한 암호 통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안전성 분석하는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슈퍼컴퓨터가 150년에 걸쳐 처리하는 문제를 단 4분 만에 풀 수 있게 된다는데요. 정말 엄청나죠?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또 다른 해킹 문제를 불러올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 수학자들은 복잡하고 수학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그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푸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배우는데 사실은 그거는 변수가 좀 많아지고 식이 많아져도 해를 전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수학적인 문제는 그것의 차수를 높여서 2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식의 개수하고 변수의 개수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해를 찾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이 암호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데요.
수학자들은 인수분해 외에도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수학 원리로 말이죠. 그렇다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수학자의 지식만 필요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수학자야말로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수학자란 자신만의 연구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수학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수학을 배우면서도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른 채 공부만 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수학과 가장 가까운 수학자들은 왜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까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은 나중에 잊어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해결할 때의 통쾌함,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억, 이것들이 평생 가고 그것들이 자기 인생에서 사용된다면 수학 공부한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역사상 수학의 역할이 지금 시대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었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수학자들의 활동 범위가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놀라운 수학의 발견으로 세상을 바꾼 수학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보니까 수학자라는 직업이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수학을 통해서 수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사실 저분들이 하시는 일을 막상 보고 나니까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수학자분들이 항상 막 뭔가 그 집중하고 뭔가 맨날 문제 풀 것 같고 맨날 실험할 것 같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게 일상에 다양하게 와닿아 있고 저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수학자는 이게 너무 다양한 분야에다 쓰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해주고 애우기가 좀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금융, 보험, 컴퓨터, 보안, 통신, 경제, 기계, 토목 뭐 등등등 사실 뭐 여기서 시간만 있으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주고 싶지만 네. 어쨌든 광범위하게 수학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은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자에 대한 어떤 편견들 뭐 계산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아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어린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수학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진짜? 왜?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수학이 좋아서요. 이러거든요. 이뻐라.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정도로 수학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수학 이 파인드매스 영상을 좀 보여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합니다. 요즘에 뭐 알파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공지능도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자기가 학습하고 그리고 추론을 해서 그렇게 경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수학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무인자동차도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없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주행 기록들을 다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 시켜갖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하는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 과학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과학도 들어갔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첨단 발전에는 그 밑에 항상 탄탄한 수학자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학자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학 자체로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특히 뭐 외국에 있는 그 투자은행들,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은행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파생 상품이에요. 네. 조달 비용하고 수익률 차이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데 이건 면밀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실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상품 같은 경우도 사고율하고 보상 금액 차이를 이 사람들이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전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균 연령, 수명, 그다음에 사고율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거를 재보험을 들 건지 안 들 건지 그거를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도 뒷단에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그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만으로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큰 병원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정말 그 많은 수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예. 저곳은 국가 수리과학 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아주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 이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가기를 원하는 아주 가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수학적 지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수학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시대라서 아마도 지금 굉장히 바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수리과학연구소라는 이름에서 볼 수도 있듯이 네. 그 수학하고요. 이 과학하고 이 경계선이 굉장히 이제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 좋은 지적인데.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날카롭죠. 네, 네. 수학자들은 이렇게 과학이나 뭐 생물, 화학 이런 것들과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걸 융합수학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융합수학도 융합수학이지만 지금은 산업수학. 네. 그래서 산업 속에서 수학이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뭐 금융회사들 얘기했지만 마케팅에도 제조에도 농업에도 산업 쪽에 전부 수학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 때문에 통신 쪽에서 수학의 활용도는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그 수학자들이 다방면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능력뿐만 아니라 왠지 성격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그쵸? 좋죠. 성격도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하고 잘 친해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암호 해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또 나중에 또 유명한 스타가 될 텐데 또 이 또 안틱을 다는 애들도 생길 거고 해킹 당한 일도 생길 텐데 그때 네네. 저를 도와서 그런 걸 막아주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유 저분들이요 네. 개인적인 거 그런 걸 이렇게 전화 받아 주실 만큼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돈 많이 줄 건데요. 아 그래요? 김규리 씨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근데 정말 요즘 해킹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가 간의 어떤 뭐 해킹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 정보 말고도 사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혹은 새롭게 개발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가 있어야 그걸 지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호학, 이 암호학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정수론이라는 학문입니다. 바로 수학의 한 분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수, 네. 즉 예, 자기 자신과 1 말고는 약수가 없는 수인데 이게 두 개를 곱한 것은 사실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어떤 수들끼리 곱해져 있느냐, 즉 인수분해를 하는 것, 이것은 큰 자리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수론의 분야가 바로 암호학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즉 암호학 그리고 정수론 이 배경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 뭐 오일러, 페르마, 유클리드, 라그랑지 뭐 이런 분들이 암호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좀 더 아쉽죠? 아니 방금 암호를 쓰신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웠는데. 사실은 수학의 근본 어떤 존재 이유는 사유거든요. 네. 네.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고력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예를 들어 2차 옥선을 예를 든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알아낸 내용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 뭐 예를 들어 카세그레안, 그레고리안 안테나에 즉 전파 안테나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순수 학문으로 존재했었던 것들이 현대에 오면서 과학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때 이 2차 곡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연관되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어떤 정신적 사유물들이 이렇게 과학과 현대과학과 연관돼서 이렇게 과학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암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수라는 그런 걸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순수 수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에 와서는 암호학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 철학 이런 것이 우리 살아가는 것의 근본이 되듯이 수학이라는 것은 과학, 문화의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하고 오늘따라 굉장히 거리가 많이 느껴지네요. 아, 참 알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수학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진작부터 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가져봤으면 참 좋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선생님. 사실 아이들한테 과학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너무 재밌어요. 일단 눈에서 보이고 뭐 연기도 그렇죠. 나고.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아, 내가 왜 수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할수록 아이들의 수학은 더 재밌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다학에서 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파인드매스가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에게 수학이 쉽다는 것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수학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